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디아블로 케라톱스 만들어냈습니다. 디아블로 케라톱스는 좀 어려운 공룡인데 머리에 뿔이 두 개 달려 있고 코에 뿔이 두 개 달려 있는 네 개의 뿔이 달려 있는 공룡인데요. 한번 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색종이 세 장 가위입니다. 머리 상반신 하반신 될 거예요. 다 기본형을 접어줄게요. 우선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이 꼭지점이 이 꼭지점을 만나도록 잡고 반대쪽도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게 나풀나풀거리는 이렇게 접으면은 이 아래쪽 부분 상태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펴주세요. 그리고 이제 토끼 귀 접기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세 개의 장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자 이거를 우선은 여기 위쪽 프릴 뿔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살짝만 펴서 얘를 앞쪽으로 뒤집어 접어주세요. 저는 사실 이거 네이버 보고 접은 거고 국리를 해서 접은 거라 저도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처음 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꼭 스티라코사우루스처럼 됐죠? 그리고 가위를 쓸게요. 이 부분을 좀 잘라주세요. 잘라주셨으면은 이거를 안쪽으로 넣어서 머리뿔을 만들어주면은 머리 부분이 무시무시하게 완성되었어요. 좀 잔인하고 무시무시해졌죠? 그러면 이제 상반신 접을게요. 기본형도 다 같아요. 잠깐만요. 그냥 다 같이 한 방에 접어버릴게요. 기본형들이 다 똑같은 게 조금 있어요. 학접기든가 뭐 아이스크림, 물고기 그런 것들을 좀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전이랑 똑같이 또 토끼 귀 접어줘야 해요. 이때는 반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상하반신 우선 기본형부터 다 접을게요. 사실 제가 세 장 쓰는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스티라코도 많이 어려워 보여도 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게 스티라코보다도 어려워요.
우선 저는 상반신부터 만들게요. 우선은 다리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완성됐는데 부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써냈어요. 가위로 이쪽 부분까지 오려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살짝 더 공룡이 되어가는 것 같죠? 반대쪽도 상반신이랑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원래 색종이 두 장 필요했는데 그 다리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 장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얘를 반대로 접어주세요. 이거 합체해줄게요. 상반신이 하반신 뒤에 이렇게 가도록 몸을 만들어주시고 전처럼 오렸던 부분이 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무시무시한 녀석들이 뭐냐? 그 디아블로 크라톱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 구독, 추천,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